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삶의 새 터전을 일구는 귀농 귀촌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준비 기간은 3년 이상이었고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8년차 귀농인으로 고추 농사를 짓는 김치회 씨는 고추나 수박 같은 원예 농사에 유용한 줄이 엉키지 않는 특허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불편했던 점을 연구 끝에 스스로 극복해낸 겁니다. 품을 줄이고 농민들이 농사를 쉽게 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착안해서 많은 걸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귀농 귀촌에도 안목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농촌진흥청이 귀농 귀촌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준비기간은 3년 이상이 21.4%로 가장 많았고 준비기간이 없었다는 응답은 9.2%로 매우 낮았습니다. 판매액이 가장 많은 주력 품목은 과수, 채소와 화훼, 쌀, 특용작물의 순으로 나타났고 앞으로 하고 싶은 경제활동으로는 농산물 가공과 판매, 농촌 관광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귀농 귀촌이 대체로 성공적이라는 응답이 실패보다는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아직 모르겠다는 응답도 절반에 육박했고 정착의 장애 요인으로는 여유자금 부족, 영농기술 습득, 농지 구입 어려움 등이 꼽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체류형 거점 교육센터를 운영해 귀농귀촌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영농교육도 배우고 거기서 거주도 할 수 있거든요. 예비귀농인들이요.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자기가 어느 정도 기술을 배워가지고 나중에 뭐 귀농을 할 수 있는 그 전단계거든요. 지난해 농촌으로 이주한 가구는 4만 4천 가구, 경북도 5,500 가구가 넘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20년 뒤에는 농촌 인구가 950만 명으로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